세상에 없는 뭔가 재밌는 것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싶었었는데요.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. 와,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. 제 아이템은 급속 헬멧 건조기라고 하는데요. 오토바이, 자전거, 뭐 산업용 헬멧 등등에서 헬멧을 올려놓으면 살균도 되고 건조도 되고 하는 굉장히 라이트한 아이템이죠. 이제 주부로만 있다가 지내면서 보니까 내가 조금 만들어보고 만들 수 있게 해주고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성 도예 공방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죠. 차가 주는 휴식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제 목표여서 이름은 물론 블렌디로 바뀌었지만 마음가짐은 바뀌지 않은 채로 가고 있거든요. 소비자 반응을 보기만 1차 제품이 먼저 나왔고요. 그 후로 해서 이제 잘 다듬어서 본 제품을 현재 지금 개발 중이고 시제품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. 제가 도자기 흙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무, 금속, 소재가 재료 확대가 됐다고 보시면 공예적으로 가고 싶어서 감성 공예 공방으로 이름을 조금 변경을 해봤습니다. 점포를 오픈하면서 동시에 기능성 티 5종을 개발한 상태예요.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티를 계속 개발할 예정입니다. 평생을 회사원으로 살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 제품을 만들겠다고 덤볐을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랐죠. 뭐 설계를 어디서 해야 될지, 제조를 어디다 맡겨야 되는지 꿈만 많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떼굴떼굴 굴렀대요. 제일 중요한 게 아이디어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자금이었어요. 인테리어 하는 거, 뭐 자리 구하는 것도 그렇지만 뭐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상황이잖아요. 그 자금 문제가 해결해 준 게 곧 이제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이었죠. 어떻게 보면 저같이 완전 초짜들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었고요. 긴 플랜을 이제 하나씩 짜면서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. 막연하게 시작하게 됐을 때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은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비할 수 있었어요. 지원뿐만 아니라 뭐 멘토링, 정보 공유, 그리고 지원 사업을 또 벗어난 다른 지원 사업들까지 알려주시니까 뭐 이거 하나로 되게 많은 정보를 얻게 된 것 같아요.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시장 반응을 보고 이제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씩 준비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. 어떤 차 추천해 줄 수 있어요? 라고 물어보시면서 차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저는 그 작은 변화 자체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. 제가 제 손으로 만든 거를 예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뭐 진심 어리게 조언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. 할 게 없어서 생각하지 마세요. 자기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기 꿈이 단단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거든요. 생활 속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 이거를 창업의 소재로 할 수 있겠구나. 열정을 담고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에서 좀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고 제 사업에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.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.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. 망설이지 마시고 지원해 보시고요. 꼭 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!